존잘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의 주의 쌍스라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위스 이리가레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하나가 아닌 이성이라고 하는 77년도 작품을 두 개로 쪼개서 기획했는데요. 그 책의 전반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오해한 남성 중심과 남근 중심적 문화,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이 여성의 성애적 담론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말하는 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주의 쌍스의 한 부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가 레비스트로스와 마르크스,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의 어떤 여성의 교환의 법칙이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상품 이론, 그죠? 자본주의 비판을 갖고 여성 경제학 비판을 수행하는데, 그게 이제 뒤쪽 이야기예요. 그것은 네 번째가 다음 시간에 여성의 상품화를 넘어서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따로 강의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여성의 주의 쌍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성의 상품화를 넘어서, 이것은 77년도에 출간된 섹스 기능의 빠정, 하나가 아닌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나온 것.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이 작품의 전반부를 하나로 묶어서 여성의 주의 쌍스란 이란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작품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1장 거울 넘어서의 여행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리가레는 서구 문화에서 하나의 성으로 간주되어 온 팔루스 중심적이고 로고스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지배적 담론 안에서 여성의 성은 침묵당하고 억압되어 왔다라는 걸 폭로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4년도의 스페큘럼, 반사경에 대한 철학적 각주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런데 반사경에서는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그 다음에 데카르트, 칸트, 헤겔까지 소급하잖아. 그죠? 이런 철학사 전반을 다루지는 않고 정신분석으로 한정해서 분석해 들어가는데, 이제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어떤 해결 철학에 집중하여 체계성, 단일성, 통일성, 응집성, 이런 것들을 남근 중심적인 특징인 남성의 페니스 개념과 연결하여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2장부터 6장까지고, 7장에서는 질문들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 반사경이 아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잖아. 거기서 나타나는 질문에 응답하는데, 왜 이리가레가 여성적 글쓰기, 에크리티 페미닌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자기의 글쓰기가 은유적이고 환유적인 액체적 글쓰기로서
어떤 어렵게 쓰게 된그 이유, 여성적 글쓰기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질문들에 나타나요. 그 뒤에 이제 8장과 9장이 레비스토로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갖고 와서 여성의 어떤 성상품화, 시장에서의 상품으로서의 여성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프랑스 여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음란물, 이것의 문제점을 다루고, 11장에서 이제 끝인데, 여기에서 타자로서의 여성, 여성이 자기 몸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입술이 저절로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몸에, 타자인 자기 몸에 대하여 대화하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죠. 그죠? 이게 이제 초기 작품인데, 박사학위 논문인 반사경과 하나의 성이 아닌 바로 이성, 이런 뜻이에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서구 형이상학과 남성중심적 정신분석학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 철학을 수행하는데, 이제 이후의 작품들을 보면, 그렇다면 그 비판 위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상호 주체적인 어떤 존재들로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지,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한 그런 글쓰기를 가지고 이제 니체나 하이데거, 사랑의 길도 어떻게 보면 후기학의 하이데거와의 대화야. 그죠? 그러나 존재를 단수성으로 쓰지 않고 복수성으로 쓰죠. 그 다음에 82년도에 나온 파시옹 엘레몽 테크, 근원적 열정, 기본적 열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여성이 자기 연인인 남성한테 말을 거는 아주 아름다운 시적 산문인데, 이런 작품들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글쓰기를 통하여 주체가 된 여성이 남성과 대화하는 그런 방식이죠. 상호 주체적으로 나가는. 성 차이는 기본이고. 이런 것들도 따로 강의를 열겠습니다. 90년도에 나온 나너 우리라고 하는 그 작품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바라본 남성 중심적인 여성이 아닌, 거기로부터 풀려난 주체성을 갖게 된 여성이 어떻게 남성과 상호 주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윤리학, 모태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처녀성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산적으로 문화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후기로 가면서의 주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이지 않는 이성, 섹스 기능의 과정의 작품의 전반부를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여성의 주의사항. 정신분석학에서 인용되고 있는 프로이트와 락강이죠. 그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 다음에 남근선망. 히스테리. 히스테리는 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증상의 어떤 정신분석 병리학이죠. 그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남근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해석들이라는 거. 뭐 당연하죠, 그죠? 그걸 중심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재단되고 판단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락강한테서도 이 오이디푸스 갈등을 넘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데는 정신분석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다면 칼은 호르나이라든지 카렌, 그 다음 이게 이제 독일 정신분석학자인데 미국에서 활동했죠, 그죠? 그 다음에 멜라니 클라인,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이 프로이트한테 반기를 들었겠어. 이미 거기에서 정신분석은 여성의 성애적 어떤 특징을 해석하고 그것을 진단하는데 실패했다라. 그러니까 하나이지 않는 성의 전반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들이, 니네 남성 정신분석학자들, 니네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어떤 특징과 여성의 주의상스를 정말 이해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응? 개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은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야. 니네들은 고체적인 어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정하고 그것을 욕망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유체적인 특징을 가진 여성은, 이게 이제 유체적이고 고체적인 이런 것들은 육장의 주제잖아, 그죠? 니네들이 규정하는 고체적 욕망을 벗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으로 넘어오면서 엘렌 소칼에게 지적 사기라고 또 공격을 당하잖아. 얘도가 볼 때는 소칼은 정신분석학과 문학과 이 언어의 관계, 이 깊은 프랑스 정신분석학에서 나타난 줄리아 크리스테바나, 그 다음 둘레즈는 또 이리가이, 락강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정신분석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 부분도 안 돼요. 그 비판은 일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과학에서 볼 때는, 과학의 합리성에서 볼때 일리는 있는데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소칼이 깊이 있게 이해 못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 이 유체역학이라는 개념. 그런데 이리가레는 6장에서 처음부터 밝히듯이 이거는 물리학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포스트 모던 용어예요. 어떤 남성 중심적인 철학, 남근 중심적인 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헤겔에게서 정점을 이루잖아. 체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이고, 이 남근의 어떤 모습과 비슷해. 페니스의 어떤 일회성과 비슷한 거예요. 뭔가를 통일시키려고 하고,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형태를 정하고, 어떤 단선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고체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건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프로이트와 락강한테서는 남근 중심적인 해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1장에서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다음에 미셀 수트의 청량사들,
이 영화 제목이죠, 그죠? 레자흐뻥 떼흐라고. 이게 두 개를 나란히 놓는다. 이 데리다의 어떤 그런 방식도 있어. 나타나는 방식이. 여성의 성애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과연 청량사들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앨리스는 남근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성의 지배담론 안에 갇혀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 거예요. 어? 그런 앨리스인데, 사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들이 측량하고 남성들이 자기의 욕망의 관점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그 거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주의 쌍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와 락강을 이제 비판하는데, 니네들이 말하는 거세 공포, 남근 선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히스테리 이런 개념들은 다가 남근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그런 거라. 그래서 상징계에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인 거예요. 여자아이는 거기에서 여전히 상상계에 머무는 듯한. 그래서 정신분석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루는데 실패했다 이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러니까 남성 성기는 모더니즘에 가까운 어떤 걸로 나타나고요. 여성의 어떤 섹슈얼리티는 포스트 모던에 가까운 걸로 나타나. 이거 뭐 데리다의 용어도 막 엄청 나와. 그러니까 여성의 독특하게도 이리가레는 이 작품 초반부, 그러니까 얘도가 지금 2장에서 6장까지 주로 이어지는 그런 논점들에서 여성의 외음부, 여성 성기의 어떤 해부학적 모양을 갖고, 그리고 남성 성기의 어떤 모양을 갖고 막 이야기해. 이 남자들이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성 성기는 딱 하나잖아, 그죠? 그리고 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데 여성의 성기는 입술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촉각적이죠, 그죠? 이에 비하여 남성의 성기는 시선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뭔가 우뚝 솟은.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남성 성기는 현전에 해당하고 여성 성기는 부재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차이의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되었던 것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양성 평등을 주로 이야기하잖아. 사실은 페미니즘 운동의 초기를 이루었던 것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인데, 주로 투표권, 투표를 통하여 참여하는 참정권이 문제가 됐어. 그런데 미국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을 주장했던 것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보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양성평등으로 나갔잖아. 그런데 이제 독일의 어떤 모더니즘 철학과, 이게 프로이트가 있죠, 그죠? 프로이트와 이 락강으로 옮겨지면서 이 프랑스의 이 페미니즘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프랑스인들, 프랑스 철학은 어떻게 보면 성기는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뭐, 데카르트, 칸트, 헤겔의 문화도 함께 포섭하는 대륙 철학에서는 이런 식의 페미니즘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하나다라고 생각. 그것은 바로 돌출되어 나타난 현존으로 눈에 보이는 남성 성기를 중심으로 성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없는 걸로 취급되었어. 왜? 성 그러면 남성 성기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 분석학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리가레는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성은 하나다라는 거는 여성은 성기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성의 어떤 섹슈얼리티의 담론으로부터 여성은 부재로서, 언제나 찌꺼기로서, 파편으로서 뭔가 결핍된 걸로 취급되었고, 그래서 타자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주의상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남성들이 바라보는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실제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한 부분도 안 된다. 아주 일리가 있죠.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있는 여성의 주의상스와 섹슈얼리티는 고려도 안된 거예요. 이제 락강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지금 이리가레 강의니까 지금 여기 이리가레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은 어떤 여성의 외분부의 형태만 봐도 알수 있다라는 거야. 여성의 외분부는 입술과 같이 어떤 서로 마주선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서 어떤 촉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여성의 어떤 주의상스와 섹슈얼리티는 이 여성의 성기에 집중된 것도 아니야.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외부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것은 여성은 자기의 몸과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의 몸 스스로 어떤 주의상스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자체 안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주의상스의 자족성을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죠. 그래서 외부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어떤 섹슈얼리티의 성애적 특징은 분산되어 있어요. 여성 성기에 집중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와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잘 무르익으면 여성은 온 몸이 어떤 주의상스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흩어져 있고,
어떤 하나로 딱 이거다라고 할 수도 없으며 여성의 주의 쌍스는 분산되어 있고 다의적이고 어떤 형태를 하나로 정할 수 없고 이거 완전 포스트 모던적 특징이죠.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미끄러져 남성이 규정하려고 하는 어떤 형태에 묶이지 않아. 그런데 남근 중심적이고 로고스 중심적인 그런 담론의 질서에서는 파편이요, 찌꺼기요, 어떤 이념으로서 취급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자족적인 어떤 성애적 특징을 띠는 게 여성성기라. 거기다가 이런 성애적인 성감대들은 다양하게 온 몸으로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이에 비하여 남성은 뭐예요? 로고스 중심적인 서구 철학의 남성 철학자들의 특징과 같이 이성 중심적이라는 건 뭐예요? 명석판명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산적이지 않고 페니스는 뭐예요? 하나로 이렇게 딱 중심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남성의 성기는 그 다음에 그 주위 쌍수도 어떤 하나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단선적으로 나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독특하게 이 서구 영의상은 이게 팔로 로고 성트리즘. 그러니까 팔루스와 로고스와 중심주의를 함께 묶은 용어죠. 그죠? 이리가래요. 그러니까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 팔로 로고 성트리즘.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래서 남성의 어떤 페니스를 보면은 집중적이고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래서 체계적이고 어떤 형태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이성의 특징도 이런 게 있는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직선 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를 향해 있어. 여성은 입술과 같이 서로를 향해 있어. 여성은 그래서 성애적인 주의 쌍스가 자족적이야. 그런데 남성은 뭐? 남성은 여성의 질이 없으면 어떤 주의 쌍수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위행위를 제외한 여성의, 남성의 어떤 주의 쌍수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성의 질이 없이는. 그래서 자족적이지 않아. 오히려 남성의 주의 쌍수는 언제나 여성의 몸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정신분석에서 이 기원을 소홀히 한 것뿐만 아니라 성애적인 섹슈얼리티의 특징의 구조만 봐도 남성의 주의 쌍스는 여성의 몸에 의존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오히려 자족적인
주의상스의 특징을 띠는 건 여성이에요. 여성은 자기 몸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성의 주의상스는 여성의 몸이 없으면 어떤 것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성 중심적인 여성의 성애를 규정하는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있었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인간이, 남성들이 자연을 읽으면서 문화를 만들어 갈 때도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해서 음식물을 얻고, 짐승을 죽이고, 수렵하듯이. 응? 그래서 남근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지배적 담론에서는 여성의 이러한 자족적인 섹슈얼리티의 특징은 수동성으로 나타나게 돼. 남성은 능동적이다. 이 작품과 더불어서 여도가 한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파스칼 기냐르의 섹스와 공포.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의존해 있는 게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이냐, 응? 문화의 주체이냐, 그리고 여성의 어떤 몸이 없이는 자기들의 주의상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여 문화의 주인으로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음? 여성의 어떤 성의 주의상스까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자기들이 규정하고, 자기들이 형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담론의 질서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그리고 여성의 쾌락을 침묵시키고, 그렇게 해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구 철학과 서구,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은 결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주의상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여성의 성을 억압시키고 침묵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서만, 여성의 성, 섹슈얼리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체적인 거예요. 욕망을 이야기할 때 프로이트든 락강이든 그 고체적으로 정해진 규격에만 남성들은 여성의 성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성의 성을 다 아는 것처럼 지랄을 떨고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리가래의 진단. 오히려 성적 차이는 강조제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여성의 모성적인 것과 여성만이 갖고 있는 처녀성, 여성적인 것은 문화를 창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창조적 힘이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세워가는데, 비판 후에 뭔가를 또 세우겠죠, 그죠? 그런 게 나타나.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니네들이 말하는 남성 철학자들과 남성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여성의 주의상스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의나 어떤 특징들은 아주 부분도 안 되는 그런 거라. 그 규격화에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힘에 의하여 거기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이 이상한 나라에서 자기의 성을 억압하면서 자기들도 거기에 적응해서 남성의 욕망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성을 훈련시켜 왔다. 그래서 이런 행태 속에서는 여성 자신의 주체성은커녕 자신들의 또 다른 섹슈얼리티를 남성들에게 양보하면서 문화는 형성되어 왔다. 아주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원시인들, 선사시대부터 어떤 남성들이 자연을 지배해서 문화로 만들 때부터, 자연을 착취하고 폭력을 가해서 먹을 것을 만드는 것처럼 여성을 그렇게 다뤘다. 그래서 여성들은 언제나 교환의 법칙에서도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어.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 문화 인류학에서도, 구조 인류학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들을 막 사고 팔고 교환하고, 결혼도 어떤 교환의 법칙, 남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튼튼함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였잖아, 그죠? 그래서 결혼도 남성들의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20세기 초중반이에요. 그렇게 보면 참, 이리가레의 작품을 읽으면서 참회를 좀 해야 돼, 그죠? 그런 걸 보면 그 교환의 법칙이 오늘날도 무의식 속에, 사회적 담론 속에, 그 다음에 어떤 언어 속에 자기도 모르게 포함되어서 문화의 찌꺼기로 남겨져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진행 중에 있고, 그죠? 참, 강의를 하는 얘도도 많은 것들을 성찰하게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의존적인 건 남성이라는 거야. 주의 상스를 얻기 위하여서도 여성이 의존해야 되는 거야. 이건 물론 상호적인 게또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남성 중심, 남근 중심, 이성 중심적인 담론의 제국에서 바라본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확실히 남성이 규정하고 남성이 재단한 그러한 주의상스, 그러한 쾌락,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된 여성의 섹슈얼리티, 이게 고체성이야.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의 자족적인 욕망은 이런 데 갇히지 않아. 여성은 단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사회적 제도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성적인 자유도 아니면 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주제들도 스스로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이 규정한 로고스 중심적인 질서 바깥에 더 많은 요소들이 넘쳐 흐른다라는. 이게 유체적, 여성의 몸은 유체적이야. 결코 규정할 수 없어. 남근과 같이 중심도 없어. 페니스와 같이. 응? 그래서 분산되고 끊임없이 미끄러져. 그래서 여성, 남성들이 정한 고체성을 언제나 넘어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그죠? 그것을 간과하고 남성들은 자기가 여성을 다 아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오늘날도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여성의 성은, 여성의 몸은 그런 방식으로 재단되고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여성 스스로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글쓰기. 이러한 남성들이 철학과 정신분석학에서 규정한 그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그 규정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글쓰기를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남성 중심적 언어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적 담론과 그 다음에 재생산에 있어서 예술 분야, 특히 문학적 글쓰기, 시적 글쓰기, 그 다음에 어떤 단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게 이제 데리다가 니체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니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리가레는 니체와의 대화도 따로 강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해상의 연인데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그런 작품이 또 있는데, 니체가 선악의, 얘도가 이미 1차 자료 강의 해놨어. 선악의 저편 서문과 곳곳에서 진리가 여성이라며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진리가 여성이라는 것 말이야. 진리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이미 니체로부터 출발된 거야. 이리가레와 직접 연결되는 거. 이게 데리다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 니체 문제, 에프롱에서 곳곳에서 나타나. 니체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특히 문체를 분석하는 데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통찰을 보이는 게 데리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리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 담론이나 통일성이나 규정성이나 어떤 응집성이나 남성 성기와 같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집중성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야. 진리는 오히려 여성적인 거야. 진리는 다의적인 거야. 이거 역시도 이리가레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성들이 자기들의 지배적 담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계 중심적이고 어떤 목적 중심적이고 형태 중심적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고체 중심적인 이런 것들은 여성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이례적인 규정성은 언제나 여성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 니체적으로 보면 분산적이고 다의적이고 규정될 수 없으며 결정할 수 없는 이런 특징들이 여성의 주의상스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가 아닌 바로 이성, 하나이지 않는 성에서 앞쪽 전반부에서 이리가레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성의 상품성을 넘어서 후반부를 라는 제목으로 후반부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